예, 오로라 유튜브 채널 믿고 가자의 주한입니다. 예, 여기 또 LA 한인타운에 왔네요. 네, 여기 LA 한인타운에 왔으면서 이번에도 또 네, 여기 가주마켓 근처에다가 이렇게 또 네, 파킹을 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제가 얼마 전에 흑내 가게 가가지고 네,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네, 이 짜장면 맛있게 먹는 거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그런데 그 영상에 네, 또 사람들이 음아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봐가지고 한 17,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저도 이렇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맛있게 이렇게 또 음식들을 먹으면 이 식당들이 네, 진짜 매출 같은 게 오르는지 예,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많이들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짜장면이 아니 699면은 너무나 싸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네, 이 스페셜은 언제까지 하나요? 라고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네, 흑내 가게 또 왔습니다. 흑내 가게 가가지고 이 스페셜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렛츠 겟 해보자고요. 렛츠 고고고 하면서 바로 여기 네, 흑내 가게 바로 저기 있습니다. 네, 오 여기 오, 이 뽀 냄새가 엄청나네. 네, 아무래도 이 뽀는 예, 냄새로 이제 코를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뽀 냄새 나가지고 갑자기 네, 뽀를 이렇게 또 먹고 싶은 느낀적인 그런 예, 느낌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예, 흑내가 오, 지금 예, 영상을 많이 봐주셨거든요. 예, 이 LA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또 많이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 흑내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지 가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거기에다가 네, 이 스페셜 네, 6불 99 이 스페셜 언제까지 하는지 네, 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이 여러분들이 네, 흑내에 가셔가지고 네, 699짜리 짜장면 네, 맛있게 또 드실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네, 렛츠기릿 해보자고요.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는 이제 웨스턴하고 사가예요. 웨스턴하고 사가에 있는 바로 저기 네, 흑내가 네, 저기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여기 이제 LA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LA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흑내가 가셔가지고 맛있나 네, 짜장면 드시는 것도 이렇게 또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와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또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오, 너무나 더워요. 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덥고요. 네, 그리고 역시 한인타운이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다 네, 한국말 이렇게 또 적혀 있고요. 이제 저기는 뭐 주님의 교회 이렇게 또 적혀 있고, 네, 뭐 성형외과도 이렇게 또 있고, 예,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렇게 또 바뀌고요. 네, 이 웨스턴하고 그리고 예, 이 벌몬트 사이가 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나저나. 예, 여기 또 오니까 갑자기 또 배가 고프네. 예, 짜장면을 먹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느낀적인 느낌이 이렇게 또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흑내각입니다. 흑내가. 예, 아니. 얼마 전에 왔는데 또 오게 되네요. 네, 또 오게 됐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배달 전문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좋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 별로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없네.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녹색 짜장면 699. 오, 이거 뭐야? 짬뽕도 999야? 대박이네. 뭐야? 안녕하세요. 아, 예,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 그 댓글들에 여기 스페셜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기간 아직 저희 없이 계속 방송하는 해요. 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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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 채널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손님들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네네네. 아, 네네네. 오, 많이 오세요? 네. 아, 아니,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아닙니다. 많이 오세요. 아, 많이 오세요? 네. 이거 보고? 아, 저는 또. 아, 감사합니다. 예, 저 궁금하고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기간 없이. 기간 없이? 네. 예, 그럼 우선, 예, 저 또 영상 만들려고 이제. 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699 네. 너무 싸고 네. 맛있다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되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네. 오시면서 유튜브 봤다고만. 아, 네, 그래요? 아, 네. 아, 그리고 또 더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번 오세요. 네, 네. 가족분들 데리고 오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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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에요, 대박. 오, 많이 오신대요. 예, 이.
699랑 그리고 99, 짬뽕도 999. 그러니까 제가 왔었을 때는 짬뽕은 999가 아니었거든요. 15달러였는데 짬뽕까지 더 세일합니다. 와, 그리고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영상 아직 기간을 안 잡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짜장면 짬뽕 빨리 드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아무래도 이제 17,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흥내가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빨리 맛있는 짜장면 싸게 699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지금 미국에서의 빅맥 세트가 11달러거든요. 11달러인데 오 그런데 이 짜장면이 699에 말이나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맛있는 짜장면 이렇게 또 드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짬뽕까지 구불고 싶고요. 짬뽕에 막 해산물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짜장면 아니면 짬뽕 드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이렇게 더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꼭 가실 때는 미쿠가 제주하는 영상 보고 왔다고 말씀해주시고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스페셜 계속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가셔가지고 제 영상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아마도 이 세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뭐야? 쓰레기도 이렇게도 많고. 예, 어쨌든 간에 와 굉장히 대단히 또 이제 많이 봐주시고 이제 많이 와주신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흥내감 지금 짬뽕도 999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짬뽕이 999면은 진짜 미치도록 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맛있게 이렇게 또 가셔가지고 맛난 짜장면이나 짬뽕 이렇게 또 드시는 거 갱추 드리면서 그러면은 저는 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아니 거기만 이렇게 싼 짜장면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흥내 같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짜장면에다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싸기는 싼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싼 곳이 있다고 댓글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아니 699도 진짜 미치도록 싼 건데 솔직히 말하자면 20년 전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장면이 4불 99가 있대요. 4불 99. 솔직히 말해가지고 짜장면이 4불 99면 그럼 뭐 30년 전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와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짜장면 4불 99인가 5불 99인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렇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흥내가 가세요. 짜장면이란 짬뽕 가격이 미쳤습니다. 6불 99에 9불 90. 짬뽕이 9불 90. 해산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짬뽕이 9불 99래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싼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가지고 맛난 음식 짜장면 짬뽕 빨리 드시는 거 강추 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